그냥 첫눈에 반했어. 어, 저 뭐야? 너 우리 또 같은 반이야? 언니나 그만 자! 넌 언제나 빛이 나는 네 주위를 밝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잖아. 넌 모르겠지만 난 언제나 네 주위를 맴돌면서 날 한 번이라도 봐주길 바랬다. 오늘은 전학생이 있어. 자, 들어와. 자, 이름은 박다은. 인사해. 안녕. 어, 저기 뒤에, 맨 뒤에 저 동미 옆에 앉으면 되겠다. 근데 넌 여자 보는 눈이 형편없었어. 아, 너 뭐하냐? 골탱이다. 아, 넘어왔어, 넘어왔어. 아. 지금도 마찬가지고. 보호자가 누구세요? 저예요. 정우랑 한설이 둘이 계속 붙어있던데. 아니다. 이미 사귀고 있을걸? 어제는 아예 같이 정우네 집에서 잤어. 정우야, 나한테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. 넌 나한테 다시 돌아와야 해. 10년 전 여보세요? 정우야, 나 너한테 할 말 있어. 모든 사건들로부터 널 자유롭게 해줄 증거도 있어. 지금 올래? 아니, 최낙엽 좀 불러줘, 최낙엽! 어? 동미 그 X가 꾸민이니까 걔 좀 불러달라고! 동미는 왜? 아무것도 모르지. 이거 다 제가 딴판이야! 병모가 내가 창고에 함께 있었다고 꾸미고 있어. 야, 걔가 너한테도 내가 지 협박했대? 그 연기자 다 됐어. 어? 아, 너 이 어플 알고 있었어? 최낙엽 씨랑 너랑 위치 확인이 연동돼 있는데?